80호 종목입니다. 80호. 자, 동종목은 저희 카페 정회원들한테도 이미 카페에서 완전 바닥에 분석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평생 회원 종목으로 제가 특별 지정을 해서 지금 완전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한번 시형 분석구를 보여드리면은요, 매수 진입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분석 이후 꾸준히 저점을 올리면서 반등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닥권 탈피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 홀딩하십시오. 자, 꾸준히 상승세를 줄 종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 시황글 썼죠. 자, 바닥 분석가 23,000원, 약 48% 급등 중입니다. 자, 바닥 매수자는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성공을 기원하는 박수를 보냅시다. 험난한 여정이 될 겁니다. 동종목 바닥 매수자는 성공을 맛보게 될 겁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분석 이후 48% 급등을 주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잠시 하방 압박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동종목 간단하게 저희 카페 평생 가족 회원 종목으로 특별 지정을 해서 23,000원입니다. 자, 23,000원이면 어딘가요? 바로 여기가 23,000원입니다. 자, 완전 바닥을 잡아드린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날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지금 꾸준히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기다린 세월에 비해서는 아직 크게 올라가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 급등이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바닥을 잡고 상승 턴을 하게 되면 그냥 하세월이다 생각하고 그냥 하세월이다. 자, 세월아, 내월아, 뭐 이렇게 그냥 세월이 좀 먹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서 그냥 꾸역꾸역지 갈 길을 가는 종목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자, 이제 완전 바닥을 잡고 터닝이 됐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그냥 알아서 그냥 지 갈 길을 찾아가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지점적인 고점을 돌파시도를 하는 모습이 보일 텐데요. 강하게 뭐 갈지 상한가를 빵 치면서 빵빵빵 날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날아갈지 아니면 그냥 꾸준히 꾸역꾸역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 종목이 올라갈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급등보단 꾸역꾸역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했다가 만약에 주가가 밀려서 241선에 확 한번 밀리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저희 카페 평생 가족 회원들은 1년 전에 매수한 단가하고 별로 차이가 안 지거든요. 이거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이 쉽게는 안 빠지는데, 빠진다고 하면 누가 일부러 아주 작정하고 밀어내지 않는 이상 쉽게 안 밀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 땡기면 이거 거저 주워 먹는 거예요. 1년이라는 세월을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들어가서 제가 간단하게 기업 분석을 한번 해 드릴 텐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료 좀 준비하겠습니다. 동종목은요, 유통 물량이 시장에서 뭐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자산 운영사, 그 다음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도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건설, 조선, 단조, 태양광에 사용되는 철근 단조, 강판, 실리콘, 방막 장치 등을 생산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들어가서 보면은요, 영업이익의 6년 이상 흑자 지속이고요, 현금 흐름이 아주 빵빵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카페에서 23,000원에 매수 드렸을 때는 세 토막 났지만 지금은 한 반토막 정도 이상 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꾸역꾸역 제 갈 길을 찾아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할 건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심심해서 좀 미쳐가는 것 같아요. 아우, 졸립니다, 졸려. 자, 이 종목이 뭐 7만 원대에서 주가가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밀렸다가 이제 바닥을 잡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이 종목이 꾸역꾸역 지 갈 길을 알아서만 간다면
여러분들은 주머니가 따뜻해질 종목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입 들어가실 분은 굳이 손절을 칠 종목이 아니올시다. 자, 지금 주가에서 밀리면 여러분들은 1년이라는 세월을 거저 주워 먹는 거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진입 들어가셔서 그냥 여러분들도 꾸역꾸역 꾸역꾸역 세워라 내워라.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냉장고 아니 냉장고란다. 아, 자, 에어컨 틀고 선풍기 바람 빵빵 돌리고 있다가 가을바람 선득해지면 이 종목도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지내야 여러분들 주머니가 따뜻해지는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진입 들어가시기 바랍니다.